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멈추는 훈련을 하기 시작해요. 멈추는 훈련. 멈추는 훈련. 왜냐, 이불은요, 아, 예! 그건 몇 번 하면 돼요, 이제. 자다가도. 우리 스태프들 아침마다. 우리 스태프들 아침마다 모임을 가져요. 아침마다 7시 반에 모임을 가져서 요새 이제 뭐 다른 목사님으로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는데 그 스태프 미팅에 이제. 한번 또 오세요. 스태프 미팅에 한번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어요. 오시면 이제 I am 그러면 막 졸다가 나대기다. 근데 문제는 그게 입으로만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자, disciple 제자라는 것은 훈련하는 자예요. 에? disciple discipline이 되는 자. 그럼 훈련해야 돼. 이거 뭐예요? 멈추는 훈련. 자, 멈추는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요새는 기도가 멈추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딴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함으로 도리어 기도를 잘못하면은요 자신의 욕심에 불을 붙이는 기분을 쓸 수 있어요. 불, 기도는 쉬어 미스다 끝까지 구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그냥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냥 대판 두드리는 거야. 하나님 과부의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 아니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구하라 두드리라 그거는 하물며 악인도 자녀에게 떡을 달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구할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의 앞절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라 하는 그거는 성령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얘기지 여러분의 욕심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그렇죠. 자세히 세밀하게 구하라고 그랬어. 나는 빨간색 차에 79년 윈바운드가 달린 톨보 엔진을 원해. 나는 남편을 원하는데 키가 179 이상이 돼야 되고 이걸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들 마음대로 해석하길 좋아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 책들이 잘 팔려요. 근데 그건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좋은 것을 주세요. 아멘. 내가 구하는 대로 이 새끼들이 하나님이 못들 너무 나이가 드셔서 뭐라고 이게 아니라 구하는 것보다 좋은 걸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최선이 여러분의 상상보다 뛰어나세요. 그거를 신뢰하시고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시고 입을 거.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도 잘못 해석이 됐어요. 먼저라는 게 아 그럼 그건 first고 그거 빨리 구하고 그 다음에 내 거 구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먼저라는 거는 priority의 개념이에요. 1번, 2번, 3번의 개념이 아니라 항상 그것만 구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하면 예수님이 뭐 스플릿 퍼스널리 디스오더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한때는 이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물 수가 없어요. 완전성 하나님 때 하나님 완전성 때문에 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거 마시고 입을 거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뭐예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구하는 거야. 너희 천부께서 하늘 나는 새들로 창고도 짓지 않고 그런데도 내신은 하물며 우리 천부께서 아멘. 그러니까 이게 참 믹스된 이상한 복음들이 볶음화돼서 여러 군데서 이상한 소리들을 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자 기도는 그러니까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막 컴플레인할 거 다 하고 그냥 짜증 잔뜩 부리고 투정하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꼭 참으셨다가 이제 말씀하시려고 딱 그러면 내일 봐요 그러면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멈추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행하겠나이다. 기도가 그것만이면 돼요. 다른 건 다 시간 낭비. 시간 낭비. 하나님 말씀하세요. 행하겠나이다. 아멘. 네. 내가 다 몰라도 지금 돌아가요. 하나님이 행정하신데 전혀 결여가 없어요. 아멘. 야 너 때문에 오늘 친구가 2초 늦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지? 그거 확실해야 돼요. 근데 영웅주의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영웅주의.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죠. 내가 다른 건 없어도 내가 내가 말이야 물질적이나 세상이 없어 내가 영적으로는 말이야 무서워요. 무서운 죄. 영적으로는 어느 누구보다 뛰어나고 싶은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그렇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데는 어때? 섬기라 하셨어요. 그렇죠? 섬김이 섬기는 폼이 아니라 진정으로 밑불이 된 거예요. 밑불.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요. Last man standing. 만약에 전쟁이 오죠? 그럼 맨 앞에 가서 먼저 죽을 사람이라는 게 섬김의 개념이에요. 총대예요. 총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인정을 원하는, 그들이 인정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질 마음으로 그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쓰시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멈추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도의 폼이 주로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그러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비효율적인 사람이에요. 쟤는 좀 뭐하고 앉았나 지금 안 믿는 사람 보기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지, 들지, 막 그냥 막 애쓰지, 땀 흘리지 뭐해. 근데요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성경에 있어요. 아이성의 참패 이후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거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기도하라고 안 그러세요. 일어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항상 기도하라 그러시죠? 삶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뭐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전체적인 흐름이 다 기도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훈련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해 본 적 별로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눈만 감아야 기도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요 눈 떴을 때 본인의 모습과 눈 감았을 때 본인의 모습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눈을 감으면 조금 홀리해져. 근데 예배당만 나가면 이상해져. 이 기도가 실제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조율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맞춰가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주기도문의 전체 핵심이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요. 왜? 뭐 하나님은 여러분이 얘기하라 해도 거룩하세요. 근데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당신을 보고 당신이 거룩하면 왜 이렇게 거룩해요? 애비가 누구예요? 아, 저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거룩하시겠네를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하루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선포인 거예요. 주기도. 아멘. 그래서 멈춰야 돼요. 자, 머무르는 것이 기도라니까 이제 머무르.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오늘 하기 싫어도 그냥 근데 머물러 갖고 머릿속으로는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 생각도 해갖고 이 하나님 뜻을 알았다고 얘기하면서도 빨리 아 근데요 하나님 근데요 제가요 아시죠? 제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정 몰입을 해요. 주여 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이 고양이가 어른한테 이렇게 그 주인한테 음식 달라고 좀 이렇게 눈만 예쁘게 하는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듣고 할 줄 알아요. 가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면 이러면서 막 그거를 못 줄 줄 알아요. 쇼를 그만하셔야 돼요.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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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다 쇼예요. 아니 그게 왜 쇼예요? 나는 이렇게 절절한데 하나님이 더 절절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아멘. 이제 눈물은 그만. No more crying. Time for action. 지금 일할 때예요. 감정에 눌려서
사단에게 걸레질 당할 때가 이 말을 깨라. 아멘.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나자빠지고 죽어지는 영혼이 이렇게 많은 세대. 지금 감정으로 지금 비비 꼬일 시간이 없어요. 정신 차려. 자, 멈추면은요, 생각, 감정, 계산을 멈추는 안 훈련이 있어야 돼요. 자, 생각. 생각이, 어떤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있어요. 오, 하나님께서 난 이걸 원하셔. 딱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은 빨라요. 생각이 전환이. 야, 그냥 막 마스터 플랜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큰 사인. 야, 좋은데? 하나님 사인해주세요. 안 일어나요. 생각을 멈출 줄 알아요. 자, 어떻게 생각이 멈출 수 있을까요? 급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필요하다라는 생각. 그럼 생각이 멈추면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생각을 멈추려고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생각이 아닌 거는, 자, 잘 모르겠는 걸 수도 있으시죠? 그럼 잘 모르겠는 생각도 없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께 이상해지면 어떻게 해요? 아이, 걱정. 하나님, 그렇게 안 놔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생각을 멈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세요. 그리고 주만에 하나님의 생각을 허락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대신 멈추기 전에 안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한 사람도 자기 아집만 커지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 많이, 기도빨, 소위 기도빨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을 기도로 눌려본 사람도 있어요. 너 그러면 기도 안 해준다? 뭐 이렇게. 어, 그래, 내가 그건 내가 기도해서 그래. 뭐 이런 케이스 있잖아.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멈추는 훈련이 필요해요. 기자들이 대신 예수를 추모합니다. 자, 감정! 감정이 멈추기. 감정이 굉장히 안 멈출 수 있어요. 감정. 어떤 사람은 감정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쉽게 끌어오르고, 막, 그래요? 쉽게 화내, 쉽게 슬프고, 쉽게 짜증나고, 본인은 많이 참았다고 생각하는데 한 4초 걸려. 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본인을 분별해야 돼요. 본인을 분별해야 돼요. 본인을 분별할수록, 본인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본인이 처참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오늘 아는 것 같아, 내일 또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훈련이 필요해요. 잠잠할 줄 하나님 말씀하세요. 해가 맨날 감정이 끌어올라요. 잠잠할 줄 준비 많이 많다. 잠잠할 줄. 그래서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백성들에게 감정이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잠잠케 하십니다. 근데 봐요, 하나님을 너무나 믿고 싶은데, 너무나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두려움이 자꾸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최선일 수도 있잖아요. 왜? 약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무슨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최선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아멘. 근데 일부러 두려워하면 안 돼요. 대신 그 사람에게 말씀 안 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두려워하는 사람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요, 항상 전전긍긍한 게 버릇이 되고, 이렇게 꼭 그래야지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가 걱정을 하고 난 이래야지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에너지와 희열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야지 편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들들 볶아야 편해. 그리고 그게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것도 다 그릇된 자아 현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훈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정. 여러분, 감정 내 여러분 흐름 가운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남성들도 많이 그렇지만 여성들이 한 60대 40 정도로 더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남자들은요 무슨 마음, 감정이라기보다는 비전이라는 쓰잘데없는 비전으로 망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필 꽂힌다는 대로 막 해요. 근데 여자는 이모션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 하나님께서 사실 축복으로 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이모션은요 하나님에게 멈추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신 것으로 이모션을 할 때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에 하나님에게 충분히 반응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하나님, 다시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행하겠나이다! 행하겠나이다! 그냥 말씀하세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케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항상!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적을 준비를 하세요. 해야 될 거.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난 이게 문제인 거 아시죠? 근데 감정과 생각이 모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랑 전혀 상관이 없이 너 있잖아 오늘 아들 데리고 와서 짬뽕 하나 먹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들이 엄마랑 시간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할 일이고 다른 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고 아니면 벌써 해결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멈추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 게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멈추는 훈련. 계산. 어떤 사람은 계산할 때 되면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계산 내가 좀 놔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계산도 하나님의 계산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을 멈춰야 돼요. 우리는 그 일을 자주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여기를 우리가 올려도 계산이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네. 어제 여기를 오려고 멕시코에서 밤에 늦게 떠났거든요. 밤새 와서 또 아침에 또 파워포인트 또 우리 이진사역장도 파워포인트 막 부탁해서 이거 오느라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근데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또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걸 알아요. 이상한 말 같아요? 천사들이요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런 규절이 말씀이 있냐고요? 있어요. 근데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 그 예배 가운데 모이는 이유 중도 그런 거예요. 회중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김으로 그들이 여러분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간접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성소거든요. 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요. 새 지성소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날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임팩트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이곳이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고 불이 있죠? 그래서 성령의 불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 성전 되게 하시고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걸 방해하는 생각, 감정, 계산을 멈춰야 된다니까요. 생각, 감정, 계산. 계산은 어떤 것이 나에게 이득일까라는 계산을 그만둬야 돼요. 계산대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돼요. 맞습니까? 아무튼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좀 투정 부리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만 주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법궤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만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니가 안에 법궤가 있을까? 그럼 하나님만 오르시다. 하나님만 결정권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감정, 생각, 계산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붙잡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 일이 일어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이 전쟁터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터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그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엔트런스 레벨인 거예요. 필드인 거예요. 필드. 근데 우리가 보이는 거 신경 쓰고 또 상황을 신경 쓰고 그리고 마음을 못 지키면 다 부서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는 게 그걸 하는 거예요. 머물고 생각, 감정, 계산 이게요. 하리라 작정을 하셔야 돼요. 필수예요. 이거 못하면 또 기도한다고 그러고 헛소리하고 주원 보내요. 출발합니다. 방언으로 하는 건 좋은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하겠다 그게 아니라 이 방언을 하나님께서 저도 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허락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떨림을 주신 거죠.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떨림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생각이 혼미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너희는 말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말로 기도하고 이제 훈련을 가르치는 거죠. 방언 통역에 대한 힌트를 약간 주시긴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생각과 마음이 깨어있어야 돼요. 클리어해야 돼요. 모호한 상태로 성령 충만 상태로서는 큰일 나요. 악령은 그렇게 역사하는데 성령은 그렇게 역사 안 했어요. 성령은 카운셀러시지만 클리어한 컨셔스로 하게 하세요. 클래리티가 있어요. 아멘? 네, 그렇죠.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때 뭐하고 있는지 몰랐어. 이런 얘기가 있어. 아니에요, 이거는.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클리어. 하나님은 애매모호하지 않으세요. 구체적이고, 온전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 아멘? 믿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끝에 같이 읽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핵심 포인트고, 전체적인 것을 퀄리티를, 퀄리티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눈을 뜨거나 닫거나 무릎 꿇거나 있거나 하루 종일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잘 모르겠으면 일단 스탑! 하나님 어떻게 하죠? 기다리세요. 근데 여러분이 게을러서만 안, 사실 게을러갖고 하기 싫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있으면은 그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기다리면 하나님이 재촉도 해주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참 희한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액티브가 아시죠? 액티브가 하나님은 멀리서 자 옛다 여기 이거대로 살아라 하고 탁 받고 탁 말씀 받고서 아 하나님 이렇게 자 이거 살라고 그랬잖아 못 살았으니까 네 잘못이야 안 그러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게 마음을 쏟고 전체를 부으신 분이 하나님은 관여하세요. 굉장히 세밀하게 액티브가 하나님은 패시브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가, 안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너무 멀리서 패시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여 안 한다. 아니에요. 세밀하게 관여하세요. 아멘?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관여함에 그 하나님이요, 요나가 자는데 그 덩굴 이파리가 이렇게 나오게 하잖아요. 그 햇빛이 닿는 쪽에 덩굴이 딱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리는 거, 그 세밀함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렇죠? 바람의 흐름과 네? 실제적으로 깃털이 방향이 떨어지는 그 장소까지도 하나님은 관여를 하세요. 여러분의 삶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신뢰하세요. 신뢰하세요. 작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작정 안 하면 금방 또 안 해요. 조금 아이카였어요. 조금 냉겨둬요. 조금 혹시 하나님 안 하시면 어떡해. 그게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왜 내 뜻은 항상 틀리니까 항상 틀려요. 하나님만 오르세요. 내가 하나님을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의 모습이 자꾸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려는 육신의 악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선포가 중요한 거고요.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게 중요해요. 안 죽었는데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만 쫓아갔더라. 아멘? 그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